차는 X는 게 정답입니다. 내 말이 틀려?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제 손 걸겠습니다. 자를지 안 자를지 영상 풀 시청하시면 압니다. 하이룽 반가 반가 현빠님들 현지 아빠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리스는 리스사에게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오늘 영상은 업자설이 아니라요 업계의 정설입니다. 자 오늘 작정하고 전문적으로 할 건데 공부는 안 했습니다. 차 사는 거 고민 많이 하셨죠?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되는 거 신차 살까 중고차 살까 요거 많이 고민하죠. 이거 공식 간단합니다. 돈 있으면 신차, 돈 없으면 중고차, 깡 있으면 신차, 깡 없으면 중고차. 간단하죠? 저는 신차 전문이니까 신차로 결정했을 때 고민되는 게 있죠. 국산차 or 수입차, 국산차 갈까 수입차 갈까 고민해야 됩니다. 간 크고 부양가족 없잖아 수입차, 간 잡고 눈치 볼 사람 많으면 국산차. 간단하죠? 근데 이거 차 사는 거 이거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는 수입차 전문이니까 수입차로 결정. 그럼 끝인가? 수입차도 유럽차냐 미국차냐 일본차냐 또 선택해야죠. 돈이 어정쩡하게 많으면 미국 일본차 가시면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 유럽차 가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간이 크고 뽐뿌가 왔어 그럼 바로 이태리차로 가시면 됩니다. 좋답니다. 대표님 너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차는 선택하는 사람은 취향도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신차 구입에 정답 준다 이거 정답 아니잖아 이거 제 손 걸겠습니다. 연장 갖고 와서 자 일단 지금까지 정리하잖아. 차는 돈이다 가오다 어느 정도 소비품이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 제하죠. 즉 사치품입니다. 사치야 사치. 돈이 있고 간이 크고 눈치 볼 사람 없어 유럽차로 왔어 그럼 끝인가? 유럽차도 독삼사냐 아니면 폭스바겐이냐 스웨덴차 볼보냐 이태리차 마세라티 또 프랑스차 푸조 시트로잉 마노. 자 어떤 차로 갈까? 벤츠죠. 벤츠로 결정하고 바로 지르고 오자고 마음먹고 매장에 갔는데 직원이 그러죠. 고객님 어떤 트림의 차를 보러 오셨나요? A여 B여 C여 E여 그러죠. GLA GLB GLC GLA 종류도 징그럽게 많어. AB CD EF G BM은 더 심해. 1 2 3 4 5 6 7 8 중에 선택하라 그래. 진짜 결정할 게 많죠. 승용차 살까 SUV 살까 이것도 고민이죠. 전기차 살까 내연기관 살까 하이브리드냐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선택의 선택을 계속해야 해. 한 대 뽑는데 지랄 같네. 수입차 중에 간지함은 벤츠지 하차감 좀 있으면서 웬간히 사이즈도 있는 차 이 클래스로 딱 결정했어. 그럼 결정 끝. 차 받으면 되나? 노노노노노 이클도 있잖아. 아방이 있고 익스클루시브가 있고요.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가솔린도 E250이냐 E350이냐 E450이냐 세단이냐 쿠페냐 까브리올레냐 그럼 지금부터 더 고민이죠. 일단 외장 색깔 화이트야? 검정이야? 그레이야? 그라파이트 그레이 셀레나이트 그레이 모아비 실버 이리듬 실버 아니 뭐 머리 터지네 진짜 이거. 야 시트도 정해야 돼. 검정 할 거냐 브라운 할 거냐 베이지 할 거냐 물론 내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슬슬 짜증나죠. 차 한 대 사는데 이게 뭐라고? 차를 어떻게 살 건가? 현금이냐 분납이냐 분납도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또 선택해야죠. 리스가 좋으니까 리스하지 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내게 맞는 리스가 인수형이냐 반납형이냐 야 초기 비용은 0이냐 10이냐 20이냐 30이냐 개월수는 24, 36, 48, 60 약정거리 1만, 2만, 3만 잔존가치는 뭐야? 보증금, 선수금의 차이는 뭐야? 진짜 이러다가 돈 쓰고 짜증 지대로다.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올드한가? 더 결정할 게 없을까? 있지! 서비스 출고 서비스 썬티는 루마가 좋을까 후퍼 옵틱이 좋을까 솔라가 좋을까 글라스 틴트가 좋을까 레이너가 좋을까 썬티는 반사로 해야 되냐 비반사로 해야 되냐 녹색 농도로 해야 되느냐 농도는 15% 해야 되냐 30% 해야 되냐 50% 해야 되냐 거기에다가 풀박은 또 이게 아이나비냐 파인드라이브냐 아이나비가 좋으니까 아이나비로 했어. 그럼 아이나비는 300이냐 500이냐 3000이냐 5000이냐 7000이냐 보조밧드는 몇 암페어 해야 되냐 이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유리막에다가 생활 PPF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헤드램프까지 해야 되느냐, 서비스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아 근데 용품은 또 뭐 받지? 차 한 대 살려다가 지름발라 죽습니다. 저희가 부부싸움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영업싸움 잘못 만나잖아요. 그럼 대우도 못 받고 요구도 못하고 돈 쓰면서 욕먹고 개짜증 납니다. 진짜 신차 구입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런 고민 함께 나눌 전문성과 인성을 콜라보로 갖춘 타일 좋은 사람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죠. 아빠 같이 따뜻하게 챙겨줄 사람. 아빠 어때? 현재 아빠? 갑자기 느닷없이 홍보하지? 이게 내 매력이야. 현재 아빠 전화 안 받잖아? 채피디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광고 아니야! 홍보임 싹. 신차 구입의 정답! 차는 안 사는 게 정답입니다. 내 말이 틀려? 사지 마. 최대한 있는 차, 아빠 차, 회사 차, 나라 차, 대중교통 타세요. 부득이 차를 사야 한다면 현금 주고 분수에 맞는 차 타고 10년 타면 됩니다. 현금 없어 분납해야 한다. 큰 틀에서 사업자는 리스, 개인은 할부입니다. 개인이 리스를 하는 경우 초기 비용이 없거나 적은 경우 월 불이익금만 보고 싸게 타기를 원하시는 분, 개인인데 인수목적이 초기 비용이 50% 이상이다, 무조건 할부. 사업자인데 자산으로 잡히는 거 싫고 반납 목적이고 월불입금 할부보다 싸게 초기 비용 적게 이러면 무조건 리스입니다. 리스 아니면은요 이런 상품 없어. 선택의 폭이 없어. 그냥 리스밖에 없어. 차는 안 사는 게 정답인데 뽐뿌가 왔어. 참을 수가 없어. 당장 지르지 않으면 바로 그분이 와서 부득이 리스를 해야 된다고 고민을 한다면, 해결사를 찾으신다면 믿음이 가는 차 진짜 잘 팔게 생긴 경험 많은 현재 아빠에게 오시면 됩니다. 리스는 리스인 렌트인입니다. 근데 이 영상 보고도 정답 아니라고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진짜? 정답 아니라고 댓글 다는 그런 진지충들이 있지, 그지? 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손 자른다 그랬잖아, 그지? 제 손 걸겠습니다. 자르겠어. 연장 꺼내겠어. 야, 이런 거 나 준비성 너무 틀출하지 않아? 자, 연장 꺼냈어. 자, 손톱 자르겠습니다. 손톱 자르겠습니다. 끝.